에스라인과 식스팩의 돌직구를 날리고 올바른 움직임으로 진짜 강해지는 쇼! 쇼 분량! 헤이! 리부트입니다. 네. 자, 청취자 앤 구독자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재미있는 얘기 들고 돌아온 쇼 분량에서의 최시당입니다. 아, 두 분 다 안녕하셨죠? 네. 네네네. 뭐. 네. 잘 지냈니? 네네. 네, 우리 오랜만에 봐요. 아, 네. 아주 오랜만에, 즐겁고 재미난 이야기로 또 돌아왔습니다. 아까 저희 오프 더 레코드 때 잠깐 그 이제 쓱 한번 리뷰를 해주셨는데 엄청 또 재밌고 흥미로운 얘기를 가지고 돌아오셨어요. 아, 바로 시작하시죠? 네네. 네. 아, 네. 응? 뭐 코너 이름 이런 거 없었지 우리? 네네. 왜 이렇게 어색해 하세요? 그러니까. 네네. 아니, 원래 아, 있었는데. 네네. 타이틀만 보고. 그쵸. 네. 네.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으니까. 네, 다 그러니까요. 네. 다 아실 거 같고요. 네. 자, 오늘의 주제는 네, 라면의 오해. 라면의 오해. 지금까지 사실 너무 가까운 그 존재지만 네, 라면은 그 음식이지만 사실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고 그쵸. 오해한 채로 그냥 어, 그런 터부시 약간 그런 그 진작에 얘기했어야 되는 주제였던 것 같아요. 우리 라면이랑 썸만 탔네. 썸만 탔네. 아, 우리를 그렇죠. 풀지 않고 그러니까 탔어. 맨날 뭐지? 라면 먹으러 뭐 그런 얘기만 자꾸 듣고. 맞아요. 네. 굉장히 사랑받지만 또 굉장히 또 무시도 당하고 하찮은 음식 중에 하나가 하찮은 취급을 당하고. 그렇죠. 자기의 어떤 그 몸 관리를 안 하고 음식을 막 먹는 사람한테 항상 갖다 붙이잖아요. 맨날 라면만 먹고 뭐 이러면서 막 네, 하루 일주일에 라면 몇 번 먹어 뭐 이런 거 가지고 라면 뭐 세 번 이상 먹는다고 뭐 그래가지고 되냐고 막 그러고. 네. 맞습니다. 라면이 사실 그 우리 식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는 그 정도를 따지자면 사실 굉장히 깊은데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오해가 또 많이 받아와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금 주목해서 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재밌으려나? 라면이 참 네네. 희한한 게. 네네. 어, 여럿이서 같이 먹으면 되게 그 화기애애하거든요. 어, 그쵸. 화기애애하고 거의... 되게 좋은데. 네네. 혼자 먹으면 제일 궁상맞은 음식 1위가 라면이에요. 아, 그건 맞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어, 그 냄비가 같이 먹어본 적 없어. 그리고 진짜 어느 기간 내 동안에 일정 라면에 라면을 채워줘야 되는 게이지가 있는 아, 것처럼 그쵸. 한 저는 한 일주일 정도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저도 네. 비슷합니다. 그 라면 땡기는 날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날이라기보다는 네네. 갑자기 집에 가다 딱 생각날 때가 있어요. 어. 근데 그럴 때 집에 가서 찬장을 딱 열어봤는데 라면이 없다. 아, 속상하죠. 아, 어떤 날은 집에 와서 옷도 갈아입었는데 다시 옷을 입고 라면 사러 나간 적도 있었어요. 아, 진짜? 네. 어, 그렇게 드시는구나. 네, 저는 먹습니다. 이렇게. 좀 또 어떤 분들은 좀 라면에 대해서 완전히 깊이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라면은 나는 어, 먹어본 적이 없다. 뭐 언제 이후로 먹어본 적이 없다 이러신 분들 있기는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건강해지기 위해서 음식을 내가 조절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네. 그냥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 저희 어머니가 그러세요. 어. 저희 어머니는 라면을 그냥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 엄마 그거 건강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고 어. 원래 싫어하셨대요. 별로 그 맛을 안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시는데 네. 뭐 밀가루를 싫어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신데 그, 네, 뭐 수제비나 이런 건 좋아하세요. 어, 근데 라면 자체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옛날 어르신들 중에는 네. 글루텐 자체를 소화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긴 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드신 다음에 속이 별로 안 좋아. 맞아요. 네, 이게 맞아요. 밀가루에 있는 고유의 단백질이 글루텐이잖아요. 그렇죠. 걔네들이 이제 찰지게 만들고 반죽도 되게 만드는 그런... 우리가 그 칼국수 면발이 탱글탱글한 그렇죠 쫄깃쫄깃한 글루텐일 텐데 네. 그거가 그 불내증 그러니까 유당불내증처럼 글루텐 불내증이 있어서 밀가루 먹으면 소화한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쵸. 그건 옛날 어르신들 중에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한 20살 때부터 술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침마다 라면 먹었던 것 같아요. 아침마다 아, 해장으로 네. 뭐 어머니랑 밥 먹으라고 그러면 네. 그걸 라면 먹었어요. 아, 왜 밥 안 먹냐 그러면 엄마보다 라면이 맛있다고 바쁘다. 아. 저는 맛에 대해서 진심이기 때문에 네. 정성보다는 맛. 정성보다는 맛. 확고하네. 이 정도면은 이제 존중해줘야 돼요. 존중해줘야 돼요. 아, 이 정도면은 존중해줘야 돼요. 결혼하면서 라면을 잘 못 먹게 됐죠. 엄마보다는 이제 와이프가 무서운 거죠. 이제. 이게 와이프가 아, 공감? 제가 네. 라면 먹는 게 삼양라면 좋아했는데 진라면으로 바꿨어요. 아 오뚜기? 그 전 그때 처음 알았어.
삼양라면이 부대찌개 맛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 그전에는 오뚜기 라면을 안 먹어봐서. 안 먹어봤고, 오뚜기만 먹으면 싱겁다 생각했고, 삼양라면을 먹으면서 전 그냥 깔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뚜기 라면, 진라면 먹다 삼양라면 먹으니까, 뭐 부대찌개 같은 거라서 뒷면을 이렇게 잘 읽어봤더니, 부대찌개 페이 소스가 들어가요. 아, 진짜로? 네. 그 삼양라면이 근데, 삼양에서 나온 라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삼양 그 소고기 라면 옛날 그 원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맞아. 때문에 논란도 많이 되고 그랬었거든요. 부대찌개 맛이구나. 보면, 그 신라면 보면 그건 조금 그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 표고버섯. 네. 표고버섯 이렇게. 신라면 안 좋아합니다. 군대에서 많이 먹기도 했고, 제가 매운 걸 잘 안 먹어서. 아, 매운 거 잘 못 먹어요, 맞아. 신라면 매운 줄 몰랐는데, 나이 들고 나서 한참 집안에서 매운 걸 안 먹을 때 있잖아요. 아기가 어렸을 때는 반찬 자체에 고춧가루를 잘 슴슴하게 먹죠, 전부 다. 네. 그때 신라면이 매운 줄 알았어요. 안 먹다 보니까 신라면이 엄청 맵더라고요. 내가 매운 줄 붙은 게 아니야. 내가 되게 자존심 상하는 거야. 옛날에 모르고 먹었는데 매운 줄 모르고 먹었거든요. 이 정도면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한테 매운맛의 어떤 기준 정도가 이제 신라면이죠. 라면이란 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얘기하니까 본론을 들어갈 수가 없어. 라면 얘기하다 보면 각자 라면 얘기하느냐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가 아니라 본론과 함께 하자면 라면 텔레비전에서 라면 먹는 모습 보면 사실 못 참잖아요. 그쵸, 진짜 맞아요. 땡길 때 훅 먹는 거 보면 저게 뭐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땡겨. 미치겠어. 그 면발. 그 면발 꼬부라지 탱글탱글한 탱글한 면발 면발부터 우리 파헤치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대충 다 집에 가서 아실 거예요. 네. 그 면발이 그 튀긴 다음에 그죠? 그렇죠. 그 물에다 불렸을 때 왜 면발이 살아나는지 그러니까 네. 튀겼을 때 어떤 느낌으로 튀기는 거냐면 튀긴 음식들은 대부분 다 구멍들이 좀 이렇게 그렇죠. 뚫려져 있죠. 네네. 그래서 이게 빨리 익어요. 그냥 소면보다. 그냥 소면보다. 소면보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3분에서 5분 만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구멍이 컵라면은 더 많아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그런 즉석에서 먹어야 되니까. 가공법을 그래서 그 뜨거운 물을 빨리 빨아들이고 빨리 익고 그래서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그. 면 요리이기도 네네. 하고요. 면을 보면 약간 노란색이 나잖아요. 네네. 그 왜 그런지. 방부제? 보통 그런 생각도. 계란 반죽? 그럼 파스타? 파스타처럼. 파스타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노란색이 아니었대요. 근데 옛날부터 라면에 대한 오해들이 많았었는데 굉장히 많았죠. 네, 그 중에 하나가 거의 대부분 안 좋은 오해였대요. 맞아요. 거의 대부분. 라면은 영양가가 없어서 각기병에 잘 걸린다. 막 이런 각기병. 그게 아주 그냥 오해 수준이 아니라 아주 뭐 기정사실화 돼가지고 쫙 퍼진 적이 있었대요. 각기병에 그 비타민 같은 거 부족하면 생기는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티아민이라고 비타민 원인데 그 비타민 군은 대부분 다 복합체로 좀 있거든요. 비타민 그렇죠. 군 자체가 1부터 12까지 복합체로 있는데 그 복합체가 부족했을 때 각기병에 걸리거든요. 뼈가 잘 안 자라고 그러니까 대사 활동에 부족으로 해가지고 각기병이 걸릴 수 있는 애들한테 거죠. 라면 뼈가 먹으면 안 좋다고 휘어버리고 옛날에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밥 안 먹고 그 라면 먹으면 각기병 걸린다. 너 뼈 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하니까 고육지책으로 아예 면발에 비타민 B12 그 비타민 B군을 아예 넣어버려요. 아, 그 비타민 때문에 노란 거예요? 맞습니다. 아, 진짜로? 네네네. 비타민을 그냥 넣어서. 야, 장난 아니네. 네. 그래서. 아,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되게 고급지대. 네. 비타민 들어있는. 심지어는 라면엔 비타민도. 영양이었어. 네. 영양이 없고. 비타민 들어있는 거, 몰랐는데요. 그 그거. 맛이 고정이 되다 보니까. 원래 신기한. 그 비타민, 그 B군, 그 비타민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까도 먹었습니다. 그죠. 저는 하면 비꼼치를 깨물어 먹어본 적 있습니다. 맛이 궁금해서. 어떤 맛이야? 약간 그렇지 않아요? 비꼼치를 깨서 먹으면 일단은 그 비타민 C의 강렬한 맛이 나고 그다음 시큼한 그 다음에 뒤에 여러 가지 맛이 나요. 생각보다. 맞아요. 그게 궁금해서 그걸 깨먹어. 비구는 대부분 다 어떤 맛이 나냐면 약간 곡식의 고소한 맛이 나요.
곡식의 고식물. 피콤 씨가 오미가 다 느껴집니다. 아 근데 그거는 아, 짜고 씨뭐 이런 거. 네. 그 눈에 좋은 건가요? 그럼 비타민 뭐 A도 들어 있고. 피콤 씨는 그냥 종합 비타민이지. 그렇지. 종합 비타민. 종합 비타민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구나. 이게 그 비타민 B군만 보면 활성 비타민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그 있잖아요. 이게 물에다 탁 타가지고 팍 퍼지는 알포 비타민 같은 거. 그것도 비타민 B군이 주요적이거든요. 그건 맛이 조금 다른데 다르게 가공한 건데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비타민 B군 그 맛을 이렇게 보면 약간 그 고소한 그 곡식향. 그러니까 식혜 그 느낌? 식혜 끝 느낌? 그 고추기, 엿기름의 그 끝 느낌? 아, 보리 생각보다 맛있네요. 맛있는 맛이 실제로도 나네. 그런 데서 추출을 하고요. 그런 데서 추출을 하고 라면이랑 잘 어울리겠다. 해서 그거를 면에 넣었더니 그 맛이 풍미가 더 좋아졌어. 더 좋아지고 그게 약간 아이덴티티가 됐어요. 네. 영양도 풍부해지고. 네네 그 맛에 면발에 그래서. 영양제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비타민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나만 영양스타. 라면 먹고 싶긴 한데 아우 왜 이렇게 텐션이 안 오르지? 네. 좋습니다. 텐션 얘기하세요. 퇴근 후에 얘기하는 거라 텐션이 좀 안 오르더라. 눈 감고 하셔도 돼요. 아 그래 진짜? 눈 감고 하면 이거 안 보이잖아요. 이미 외우고 있을 거야. 조건 네. 선배. 아, 그래 한번 정리해서. 대학원 두 번 나온 사람이야. 아, 시끄럽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오해 바로 들어갑니다. 네. 네,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설이 너무 길어가지고 우리 사실 편집도 없이 바로 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네. 거의 SNL급으로 바로 가는 그런 프로이기 때문에 네. 아, 양해 부탁드리고요. 쭉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갑니다. 네. 나트륨 폭탄이란 오명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에요? 아시죠? 아닌가요? 라면 먹고 자고 일어나면 엄청 붓잖아요. 그렇죠. 저게 나트륨 때문에. 나트륨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네, 심지어 그냥 단적인 예로 말씀드릴게요. 냉면의 3분의 1입니다. 라면이요? 라면이요? 네네. 심지어는 냉면의 3분의 1. 냉면의 3분의 1. 냉면은 그러니까, 되게 슴슴해가지고 우리 그런 걸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또 얘기하지만 그 라면에는 그 나트륨 중에 우리가 나트륨을 섭취하는 가장 큰 그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 중에 조미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조미료가 안 들어가요 라면에. MSG 꽤 됐어요. 너무 나 그 저 MSG가 너무 공공의 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앉는지가 꽤 됐어요. 그럼 뭘로 맛을 내니 니네들은 원래 MSG가 뭘 흉내 낸 건가요? 그 감칠맛을 그렇죠. 내는 천연, 그 천연 조미료들. 그러니까 그 다시마의 하얀색 부분 이런 그렇죠. 거. 멸치. 그렇죠, 그렇죠. 네. 멸치 끓였을 버섯. 때 나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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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고버섯에도 그 감칠맛이라고. 토마토에도 많이 토마토. 들어있어요. 그리고 토마 서양류를 보면 토마스 베이스가 엄청 그쵸. 많아. 많죠. 그게 약간 그 감칠맛 때문이거든요. 제가 참 좋아하는 가쓰오부시 가다랭이. 그렇죠. 그렇죠. 이런 데서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물을 낸다 하는 모든 재료들이 사실 그 맛에 보면 그거를 추출해가지고 비슷하게 만든 게 조미료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천연 조미료를 대신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수출용은 그 넣죠. 그죠. 넣어요. 그 조미료를 MSG. 넣어요. MSG를 넣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면은 네네. 그 친구가 유학 시절 때 네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르다고 맛이. 같은 맞아요. 건데 맞아요. 맞아요. 네, 다르다고. 맞아요. 국내용이랑 수출용이랑. 그러니까 뭐 거기에 호불호는 있을 거예요. 우리만 우리 라면에 익숙해져 있으면 또 외국 라면이 뭐 맛있을 수도 있고 네. 없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 내수용 국내용이 다르고요. 내수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라면에 대해서는 외국 사람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나트륨 함량이 굉장히 현저하게 낮아요. 의외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낮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평균적으로 그 라면이 그 밀리그램 단위로 표현되거든요. 그 하루 평균 우리 하루에 권장으로 섭취할 수 있는 양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전에 그 저 WHO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렇죠. 2000 정도 돼요. 2000 정도? 2000 생각하시면 2000이라고 하는 건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밀리그램. 밀리그램. 네, 네, 네. 밀리그램. 밀리그램 단위. 그러니까 2g 정도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소금 2g하고는 또 달라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소금으로 따지면 이게 5g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트륨은 소금에 포함이 이제 보통 그렇죠. 그렇죠. 5g 네. 되는데 그 중에 한 40% 정도 무게를 차지하거든요. 그다음에 NaCl이니까 CL 무게, 나트륨의 무게 이렇게 따졌을 때 그 5g에서 요 정도만 그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 하여튼
나트륨이 2000칼로리. 아니 2000칼로리래. 미리그램. 2000미리그램. 아 진짜 퇴근 후에 오늘 네.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좋습니다. 오늘 많이 힘드셨나 봐요. 아 예. 네, 좀... 오늘 많이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그걸 보면 나트륨이 우리가 먹는 것 중에 조금 제일 많은 게 짬뽕. 짬뽕이 얼마나 되겠나? 짬뽕이 4000. 4000mg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소금으로 계산하면 좀 복잡하니까 아, 그냥 나트륨으로 계산하면 나트륨만 놓고 보면 네, 4000mg 그 정도. 자, 일단 두 배가 넘죠. 짬뽕 한 그릇 먹었는데 1일 섭취 권장량의 두 배네. 딱. 두 배가 되는 네, 거예요. 4000이면. 그리고 아, 입이 짜더라고. 냉면도 3000에서 2600 사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아. 물도 있고 평양냉면도 네네네네. 있고 뭐 이런 거 다 비빔도 있고. 그냥 어쨌건 1일 권장량은 사뿐하게 넘어버리네요. 그냥. 사뿐하게 넘죠. 아. 열무국수 3000. 열무국수도 좋은 거 같아요. 열무국수 좋아하는데. 열무국수 작다고 네. 생각 안 하잖아요. 그쵸. 열무 때문에. 그쵸 그쵸. 근데 의외로 많아. 3100. 아. 이야 높네 되게. 김치우동 2900. 그러니까 모든 국물 면 담겨져 있는 네. 국물률이 라면보다 보통 한 2배에서 뭐 1.5배는 다 많다고 보면 돼요. 근데 사실 권장 섭취량은 우리가 맞출 수는 없어요. 없죠. 그거는 그 어떻게 보면 되게 뭐 이상향 같은 거야. 뭐 아름다운 꿈나라 그렇죠. 같은 그리고 거. 그리고 뭐 그 기준 자체가 네네. 제가 알기로는 한 그 뭐죠? 그 WHO에서 세계 보건 기구에서 한 20년 전? 꽤 오래된 기준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기준들을 교묘한 이름으로 계속 바꾸긴 해요. 그러니까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뭐 권장량 해가지고 아, 조금 더 올려주고 그 상향선 그러니까 너무 낮춰버리니까 그쵸. 아예 지키질 않는 거야. 그런 법규도 있잖아요. 요즘에 그 도로 가면 50km 제한 속도 있잖아요. 네. 그런 데가 많은데 네. 사실 지금은 카메라가 있어서 지키지만 만약에 그냥 표지판만 있었다고 치면 안 지키죠. 아무도 안 지켰을 그쵸. 거예요. 그죠? 카메라가 지키죠. 없었으면 네. 그쵸. 그것처럼 갑자기 한 80km 가다가 50km에서 또 30km짜리 네, 어린이 보호구 어린이 보호구 이런데 지켜주셔야 되는 건 맞지만 갑자기 30km가 얼마나 느린지 체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그쵸. 설정이 돼 있다고 봐야 돼. 2000은 사실 짬뽕 한 그릇에 두 배가 넘어 버리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국물을 최대한 배제하고 먹어야 되긴 하고 저번에도 말했지만 보통 사람들이 짜게 먹으면 물 좀 더 드시면 그쵸. 되긴 하지만 네. 지금 그 뭐 비만인 사람들이라든지 분비한 비만이란 사람들이라든지 그 혈압이 좀 높은 사람들은 주의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성인들 대부분이 혈압에 대해서 압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씩 조심을 해주시긴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굉장히 높은 이 기준을 라면은 어떻게 충족하고 있는 거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식품. 진짜. 근데 오명은 거꾸로 나 라면이 얼굴을 붓게 하고 네. 그쵸? 얼굴을 붓게 하고 나트륨 폭탄을 맞게 하고 MSG 막 폭탄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좀 불쌍해. 근데 심지어 MSG도 안 들어가는데. 근데 크게 항변도 안 해. 나 없거든요. 막 이런 얘기. 항변을 안 하는 이유는. 그게 이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굳이 뭐 항변까지 근데 사실 네. 라면 값은 거의 나라에서 네. 찍어 누르는 물가 중에 아 그렇죠 뭐 거의 뭐 쌀값 다음으로 네. 뭐 라면 값을 그렇게 막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심지어는 지금 얼마 동안 안 올렸냐면 거의 16년 동안 안 올린 일부 제품들은 16년을 네. 안 올린 제품들도 대단하네. 있어요 그거는 거의 뭐 어떻게 보면 16년 동안 지금 부동산 값 최저임금 이런 거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억제력을 보여주고 그렇죠. 네. 우리 주변에서 희생해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복지예요 복지 우리나라 라면은 라면 복지 진짜 라고 너무 저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 뭐 그 한 발짝 더 나가자면 그리고 영양소 불균형이란 얘기는 이건 맞지 않나 네. 영양소 불균형 아니야 너무 탄수화물이 많은 그렇죠? 거 아니냐 탄수화물 뭐 많고 기름에 튀긴 거기 때문에 얼마나 지방이 많겠어 단백질은 맞아요. 있는 거야 여기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신선하지 의외로 않아. 서울대에서 네. 최근 발표예요 최근 발표인데 정확한 연도는 이제 5년 내에 발표 네. 같은데 거기서 조사를 했는데 모든 음식들을 이렇게 갖다가 그 우리 3대 영양소 있잖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예. 단백질, 지방 예. 요거를 이제 그 어떤 블록을 설정 기준을 해가지고 그 안에 맞는지 틀리는지
해봤는데 라면에 의외로 그 안에 들어가요. 그 블럭 안에 들어와. 영양에 이어서 이제 완전 식품이야. 네. 오, 그치. 근데 들어오긴 하는데 꽉 찬 스트라이크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 네네네네. 바깥쪽 꽉 찬 스트라이크 같은 느낌. 아, 저건 볼로 판정될 수도 있었는데 막 이런 네네네네. 느낌에. 팔쪽이 그 어떤 부분이냐면 아시겠지만 그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 어떻겠어요? 네. 높은 편이겠죠. 높은 편이지만은 한계치는 넘어가지 않는 그쵸? 살짝 그 경계 한, 어디. 경계. 아. 한계치에 붙은 경계치고 아. 그리고 지방도 의외로 약간 더 붙어 있어요. 아. 확실히 튀긴 거라. 그렇죠. 단백질은 사실 많이 적겠죠. 거기 그렇죠. 우리가 고명수 부족금 네. 들어있는 정도로 우리가 단백질 하지만 밀가루가 원체 단백질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 글루텐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라서 그 아래 조금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근데 하지만 그것도 밑으로 넘어가진 않는 거죠. 넘어가지 않고 그 안에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그 파괴되는 식품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불균형이 많은. 그러니까 피자 당연히 넘겠죠. 그렇죠. 치킨 당연히 그 볼입니다. 스트라이크 아닙니다. 그런데 라면이 안에 라면 들어와요. 의외로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사실 근데 라면은 우리가 집에서 조리를 해먹는 음식이잖아요. 네. 조리법만 살짝 달라주면 완전 가운데 꽉 찬 스트라이크가 된단 말이지. 네. 그 중에 하나가 계란 하나만 톡 까 넣어도 그렇죠. 단백질 함량이 올라가면서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조금 내려오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내려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되는데 여기서 하나 다 못 내려오는 애가 있어. 계란을 넣으면 뭐가 올라가냐면 지방이 좀 올라가요. 지방이 올라가겠죠. 지방이 약간 때문에. 벗어난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흰자만 넣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좀 그렇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 계란 하나 넣어주면 된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아니 뭐 지금 얘기 들어오니까 결과적으로 아주 괜찮은 음식은 맞는데 우리가 뭐 건강하자고 라면을 먹습니까? 그치. 그러진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폄하는 하지 말자. 네. 그게 볼은 아니다. 뭐 그렇죠. 확 벗어난 식품은 아니다. 네. 근데 사실 라면하면 굉장히 그죠? 그 영양소의 균형이란 면에서는 바깥에 벗어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 안에 꽉 차지만 다 들어간다. 제대로 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선생님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라면에 그 파 썰어 넣어서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그 계란 넣어가지고 파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또 맞아요. 네.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음식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만으로 그 무슨 사료화되는 건 그렇죠, 아니잖아.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풍미도 있을 거고 중요한 게 우리 식이섬유가 있어야 돼. 저번에 장내 세균총 네네네네, 얘기 들었잖아요. 맞아요. 우리만 영양분 받을 게 아니라 얘네들도 뭔가 그렇죠. 내 몸이지만 같이 살고 있는데 같이 살고 있는 중요한 얘네들한테도 먹이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식이섬유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식이섬유가 그 중요해서 하면 뭐 넣으면 좋을까요? 식이섬유로 생각나는 거는 콩나물 좋더라. 아, 해장라면. 해장라면 콩나물. 그쵸. 괜찮아요, 되게. 예, 맞아요. 그리고 팽이버섯, 식감 좋죠. 아, 버섯 좋아합니다. 버섯 넣으면 네. 꽤 괜찮아요. 팽이버섯 네. 같은 경우는 살짝, 그, 콩나물은 사실 익는 시간 이런 걸 조리를 해야 돼가지고, 풋내 안 나게 하려면, 물조절하고 이런 거 까다로운데, 팽이버섯은 그냥 넣으면 돼요. 그냥 넣으면 돼요, 맞아요. 그냥 넣으면 돼. 팽이버섯도 괜찮을 것 같고, 뭐, 파 같은 거 많이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좀 파 넣어서 먹는 거 좋아합니다. 오, 그죠, 그죠. 이렇게 약간의 야채, 채소, 뭐, 그런 거, 청경채 같은 거 넣어서 드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 라면에 김치면, 아, 그렇죠. 김치 다들 먹으니까. 김치랑 같이 먹게 되잖아요. 그쵸. 김치 많이 먹게 되지 않나요? 생각보다 그쵸? 많이 먹게 돼요. 그거 생각하면 식이섬유가 없는 음식이라고 볼 수가 없어. 어떻게 라면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아, 그런가요? 김치랑 먹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 꼭 김치랑 같이 먹습니다. 라면만. 아, 그래. 그 다음 라면 먹고 그 다음에 상추쌈. 먹든지 뭐 그거는 그냥 원장님 어떻게 보면 그 개인적인 취향 그래요 개취로 네. 그 장내 먹이들도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진짜 손을 들어서 무슨 뭔가 했어. 자기 네. 김치 안 먹는다고 사람 먹을 때 김치 안 좋아하더라고. 그리고 저는 이제 어르신들한테 많이 들은 얘긴데 네. 라면의 오해 중에 방부제 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 저도 옛날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라면에 예. 방부제가 들었다?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사실 이것도, 뭐, 검증된 얘기입니다. 튀긴 종류에는 방부제가 사실 필요가 없어요. 튀겼으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미생물이 자라거나 곰팡이가 피거나 그런
그 변형이 일어나려면 네. 그런 미생물에 의해서 변형이 일어나려면 수분 함량이 12%는 넘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쌀도 오래 보관할 수 있고 파스타 면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한 거는 다 건조시켰기 때문이거든요. 건조시켜서 심지어는 라면은 튀기기까지 했기 때문에 수분 함량이 굉장히 극히 적습니다. 얼마나 적으냐면 4% 안팎. 그러니까 12%가 되었는데 4%면 그 뭐 그게 거기가 미생물 때문에 변형이 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방부제가 필요가 없다. 근데 유통기한은 있습니다. 사실 그 다른 면들보다 조금 더 길 수 있어야 되는데 짧은 부분도 있어요. 5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게 방부제가 많이 들었으면은 라면의 유통기간이 그 정도면 안 돼요. 훨씬 더 길어야 되거든요. 생각보다 방부제 들은 것 치고 너무 짧아요. 다른 밀가루 건조식품이나 네. 보면 6개월에서 1년까지 가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쵸. 근데 의외로 짧아요. 짧은 이유는 뭐냐면 지방을 튀기면서 지방으로 튀긴 거잖아요. 튀김 음식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 좀 있어요. 네. 그죠? 그 지방이 산패돼서 쩐내가 나요. 오래되면. 그 라면 쩐내. 그렇죠. 그러니까 산패가 중요한 거예요. 산패가 유통기간의 가장 중요한 원인 이유지. 그것도 무슨 산패를 억제시키는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그 딱 기간에 소비될 네네.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라면을 부셔 먹다 보면 약간 오래된 거. 네. 오래된 걸 쩐내가 나요. 쩐내가 나. 안 부서지잖아. 눅눅하고 약간. 눅눅하고. 그게 기름 산패돼서. 기름은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산패됩니다. 공기랑 산소랑 접촉되면서 접촉되면. 약간의 산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때문에 유통기한이 있는 거고, 그 안, 그 뭐, 방부제가 들어갈 이유는 없다. 그것도 하나의 오해였고요. 그리고, 그건 뭐 아까 같은 얘기하는 라면 먹으면 붓는다는 얘기도 사실 모든 아까도 말했지만 국물 요리들 다 그렇죠. 다 그래요. 네, 다 그렇죠. 다 그런데 사실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라면이다 보니까 그렇죠. 가장 큰 공공의적이 되고 쉽게 후루룩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자기 전에 뭐 짬뽕이나 해물탕 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라면 먹죠. 그러니까 라면이 큰 적이긴 한데 모든 나트륨이 들어가 있는 거는 절대 붓습니다. 그건 뭐 삼투압에 당연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라면만 욕할 거는 아니고 내가 어떻게 짠 음식을 먹었어 정도로 그러니까 밤에 우리가 야참으로 야식으로다가 뭐 사발면이나 라면 정도 생각하지 네. 무슨 뭐 뼈다귀 해장국 순대국 뭐 이런 거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밤에 자기 전에 먹겠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우리 그 라면의 오해를 풀어줄 내용은 뭐냐면 비만의 주범이다 라는 내용. 네. 라면 먹으면 살찐다. 정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그렇죠. 라면 예, 살찐다. 예. 사실은 그렇죠. 간단해서 안 먹어도 될 거 먹게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순수하게 얘가 칼로리가 높아서 그러냐. 그렇지는 않아요. 네. 의외로 칼로리가 네.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550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그렇죠. 라면 하나가 550칼로리 정도 되고 요즘에 나온 신라면 건면 있잖아요. 네네. 기름이 튀기지 않는 네네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350칼로리 오 많이 낮췄네. 공기밥 한 그릇이 안 되는 거야. 그러네요. 그렇죠. 꽤 낮은 라면에 그냥 칼로리가 높아지는 거는 거기에 김치에 밥을 말아 먹어서 예, 거기에 뭐 이렇게 뭐죠 그냥 네네네. 먹기 좀 허전하니까 만두도 좀 약간 고서 같이 좀 이렇게 먹고 뭐 이러면서 이제 높아지는 그쵸, 거지 라면 하나만 놓고 봤을 적에는 네, 전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자면 예, 비만의 주범이 되는 거 햄버거 뭐 피자 보면 치킨 뭐 그쵸, 이런 거 예. 햄버거 세트 하나에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칼로리가? 그 햄버거 세트요? 빅맥 기준으로? 그 빅맥 기준으로 해서 한 5천? 5천? 5천 정도? 아니, 그렇게나? 아니야. 제 5천. 생각에는 한 1200에서 1500 정도? 사실은 세트 그냥 대리버거 기준 네. 같은 약간 간단한 게 800 정도 돼요. 그거밖에 안 돼? 근데 높지 않네. 좀 이렇게 고기가 두 장 들어갔다. 뭐 치즈가 토핑이 돼 있다. 네. 치즈 뭐 덩어리를 올렸다 이런 거 가면 좀 올라가죠 이제 막. 그 슬쩍 봐도 천이 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거기 감자튀김 라지로 사이즈업하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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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넘어버린 콜라 대신에 밀크쉐이크 이런 걸로 이제 업그레이드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맞아요. 그게 다 단당류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쵸. 배도 금방 꺼져. 그렇잖아. 그렇게 먹었어도 그게 뭐 든든한 한끼 저녁까지 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쵸. 생각해보니까는 그 원장님이 저한테 그걸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먹으려면 라면 두 개 먹어야 되는 거거든. 에이.
근데 라면 두 개 먹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렇죠. 제가 감자튀김에 콜라를 먹고 있으니까 저를 되게 이렇게 안 됐다는 식으로 쳐다보면서 형 이거 밀크쉐이크에 찍어 먹으면 어떤 맛 나는 줄 알아? 그러면서 자기 거 시키 먹어보라고 주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야. 너무 맛있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먹는 거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밀크쉐이크. 그 이후로 다 제가 맨날 그렇게 먹어요. 굉장한 고칼로리. 네. 신세계를 알려줘서 나한테. 그래서 아까 이제 라면의 주범이 비만의 주범이 네. 라면이다 했는데 사실 진짜 주범들은 따로 있었는데 그 저 1, 2, 3 보면 아까 햄버거 세트 있었고 네네네. 치킨 세 조각인데 롯데리아 기준 치킨 조각 치킨 네네네네 BHC나 그 저 저 뭐야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기준 아닌 롯데리아 기준, 롯데리아 기준. 치킨이 세 조각에 850 850 그것도 훅 넘 세 조각이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850 피자 두 조각 라지 아니에요. 두 조각 800. 그러니까 550짜리 라면 하나가 그 주범이라고 하기에는 주변에 주범 친구들이 너무 세. 그러니까 사실 라면은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얘네들은 뭔가 그래도 어딜 가서 먹는다든지 뭐 요즘은 시켜도 많이 먹지만 거의 집에서 먹죠.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얼른 먹을 수 있어서. 내가 먹는 거에 칼로리 하나를 더 뗄 수 있어서 아니면 같이 먹을 만한 많은 무수한 조합들이 그렇죠. 있어서 네. 주범은 될 수 있지만 얘 하나를 그렇게 탓하기에는 좀 저 그 하루에 라면 3개 먹으면 다이어트가 되겠네요. 다이어트 되죠. 특히 아까 건면 같은 걸로 보면 다이어트 식도 됩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계란 조금 넣어주고 김치랑 많이 먹고 뭐 이래주면 균형마저도 네네. 맞아요.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오늘 이 방송에 타이틀을 뽑아냈어요. 삼시세끼 라면 다이어트. 옛날에 뭐 있었던 거긴 한데 어그러지대? 그러면은 네. 라면은 네. 끓는 물 한번 데쳐서 면을 따로 데쳐 기름을 빼고 막 이런 걸 했는데 맞아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이유가 별로 없어. 맞아요. 그냥 그 맛만 그냥 지방도 넘어가지가 않아. 지방도 넘어가지가 않아서 그래서 라면이 이렇게 많은 오해를 받고 있었었는데 묵묵하게 작은 가격으로 지금도 그 비싼 편의점에서도 950원이면 라면을 사거든요. 그렇죠. 950원에서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방금 전에 오 원장이 말씀하신 게 작년에 유행했던 거예요. 그게 그 엄청 유명한 보디빌더 강경원 씨 그분 채널에서 이제 보디빌딩 하시니까 이렇게 나 라면 보디빌더들은 라면을 안 먹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먹는다. 하지만 우리 이렇게 나는 이렇게 먹는다라고 하면서 보여줬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했었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네. 그냥 먹어도 되네. 이 정도면. 맞아. 그 정도면 뭐. 아, 왜 라면만 계란 좀 심지어, 많이 넣어서 먹어도 심지어 뭐, 여기서 네. 나트륨 뭐 빌러들은 나트륨하고 지방 걱정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밖에서 국물을 안 드시면 국물을 많이 안 드시면 네네. 아니면은 지금 나트륨이랑 수분이랑 이런 거라면 한국에서 그냥 물 많이 마시면 되겠네. 그것도 네. 가능하고 칼로리가 550밖에 안 돼. 국물까지 원샷 했을 때 그러니까 국물까지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죠. 국물 잘 요즘 봐. 그러니까 너무 해자로운데. 그래서 라면을 욕하기에는 너무 많은 걸 주고 있고요. 그러게요. 너무 좋네요. 너무 괜찮은 음식이에요. 사실은 우리 정말 그러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라면을 라면은 그, 미안했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라면에 대한 변명을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이건 약간 소소한 팁이지만 네. 그 찬밥을 말았을 때 왜 맛있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네. 밥을 이렇게 하면 그 이렇게 베타 아 나 오늘 말이 뭐 전 찾아봤는데 기억이 안 나. 하여튼 찬밥이 베타 녹말에서 알파 알파 녹말에서 베타 녹말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수분을 머금게 되는 거예요. 수분을 머금게 되는 라면 국물이 밥 안에 스며드는군요. 그렇죠. 베타 찬밥이 되면 수분기가 날아가고 빠르게 그 빈 공간에 라면에 국물을 빨아들여가지고 그래서 맛있는데 만약에 갓 지은 밥을 만약에 든다 그러면 싱거워져요. 국물도 싱거워지고 그 수분이 있기 때문에 라면 국물도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하고 뭐 이런 팁이 있고요. 말하고 나니까 별로 재미가 없네. 옛날 아침 프로 같은 찬밥 다이어트. 찬밥 다이어트? 맞아요. 찬밥 먹으면 뭐 그거 네, 옛날에 그것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녹말 종류를 맞아요. 차가운 데다 넣으면 녹말이 불황성 맞아요, 맞아요. 되는 네. 그거 이용해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찬밥 다이어트 옛날에 있었어요. 아, 미친 것 같아. 아, 진심. 오늘 마지막에 저 우리 효 쌤의 진심을 네네. 들으면서 네, 오늘 재밌었습니다. 네. 네. 그랬나요? 네네. 라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네요. 네. 라면에 사과하고 싶습니다. 아, 저도 조금 조사하면서 느꼈는데 아, 칼로리 이렇게 낮았어? 네네네. 나트륨 이거밖에 안 됐어? 막 이런 이런까지 쉴드가 되다니 라는 그러니까. 생각으로 사실 준비하게 됐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약간 드네요. 여러분들 라면 드실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식 먹을 때 가장 안 좋은 게 이거 먹고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살찌면 어떡하지 하면서 죄책감 갖는 거 이게 되게 안 좋은데 적어도 우리 라면 먹으면서 그런 죄책감 없이 맛있게 라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계기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네, 라면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아, 오늘 너무 피곤한 나머지 사실 눈도 잘 못 뜨겠고요. 굉장히 내려왔어. 힘든 저 상황이긴 한데 그 전달이 좀 잘 안 되고 아니요. 굉장히 재밌고 전달 잘 됐습니다. 아, 네. 저희는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네.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쇼불량 헬스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